봅시다. 그러면 먼저 먹어봅시다. 아, 배고픈데 여기. 이리 봐. 보자. 어이? 자, 지금 이 상황이 뭐야? A가 로그 3에 2마이너스 루트 3이 그러지? 그러면 맞았어. 자, 얘는 3에 A제곱이니까 3에 로그 3에 뭐가 돼요? 2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요거 한 거야, 요거. 그다음 저거 역수치해 주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일단 요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에, 일단 여기는 얘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지금 3에 A제곱, 여기는 얘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게 당연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를 잠깐 봐봐. 뭐가 생각나요? 여기는 얘를 보고. 자기를 바꿔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A의 로그 뭐가? B의 C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얘 뭐가 됩니다? C로그. C의 로그? B의 A가 됩니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 자리 바꿔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2 루트 3 요거 전체에 로그 3에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1이 될 테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2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의 역수 3의 A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는 당연히 2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유리하시게 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냥 더해주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개 더했더니 얼마에? 답은 4가 되네요. 특별히 어렵죠. 다음 2번 정의되기 위한 이래. 자 봐봐. 아 여기서는 봐봐. 일단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죠? 일단은 미세 조건. 그 다음에 진수의 조건. 미세 조건은 뭐였어요? 로그가 지금 로그 a에 b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미세 조건은 뭐였죠?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 그렇지 a는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거 하나라. 또 미세 조건은 아니 진수의 조건은 뭐였어요? 0보다 크다. 그렇지 b가 0보다 큽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뭐였어요? 로그 5-a의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싶대? 성립하고 싶대? 그때 정수 a 값의 합이 지금 궁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미세 조건 생각해보니까 5-a는 뭐가 돼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5-a는 뭐가 됩니다? 1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라고 하는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여야 되지. 안 되지. 맞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야? 얘 그래프 x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양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다 양수. 이렇게 된 겁니다. 되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뭐가 됩니다? 빵개가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이 없었어요. 안 만나 얘네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얘는 0이라고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뭐가? 판별식이. 기억나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요. 커야 돼? 작아야 돼? 다시?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아요? 판별식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 우리 판별식이 뭐였어요?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실근이 몇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판별식이 0이었다는 얘기는 실근이 한 개 있습니다. 판별식이 0과 작다는 얘기는 실근이 빵 개 있어요. 이런 얘기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교점의 개수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교점이 몇 개 있습니다? 여전히 교점이 두 개 있습니다. 교점이 한 개 있습니다. 교점이 빵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교점이 빵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알겠죠? 이거 뭐야? 1학기 때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직접 내가 4분의 D공식을 써봤어요.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면 얘가 0과 작아야 되니까 A의 범위는 지금 0에서 6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까지 해가지고 범위를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얘 보니까 지금 A는 뭐여야 돼? A는
A는 5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일단은 4가 아니어야 돼. 맞아?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지금 0에서 6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네들을 내가 수직선상에 나타내봤다. 0에서 6 사이에서 0에서 6 사이에서 5보다 또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되는 거는 뭐 1, 2, 3, 요 3개밖에 없겠다. 됐죠? 여기서 점수가 궁금했던 거니까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지? 이렇게. 이런 거 판별식 이런 거 개념 꼭 잡고 있어야 돼. 저기는 지금 미적분 가서 고스란히 똑같이 쓰입니다. 오케이. 잠깐 정리하고요. 다음 질문. 4의 2번이요. 4의 3번. 3번도 보자. 이렇게 됐나요? 볼게요. 봐봐. 일단은 여기는 이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 대소를 비교해달래. 대소 비교의 기본은 빼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제곱해서 빼든 아니면 세제곱해서 빼든 루트에서 빼든 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나눠서 1과 비교를 했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없을까요?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얘는 얼마니? 요거 얼마야? 2. 그죠? 2죠? 여기는 얘는 밑변한 곡식 쓰면은 여기는 얘 뒤집어 버리면 뭐가 돼요? 로그 2에 4.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일 땐 이런 얘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거 더하면은 저 A라고 하는 값은 얼마였군요? 4였군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를 간단히 봤더니 여기 있는 이 8루트 2. 8루트 2라는 애를 일단 지수표현으로 좀 바꿔보자. 여기는 얘는 지금 2의 3제곱이고요. 여기는 얘는 뭐예요? 2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의 3 더하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2의 2분의 7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거였으니 B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2의 2분의 7제곱이니까 여기는 얘는 요거 앞으로 나가서 2분의 7 되고요. 로그 2의 2니까 그냥 2분의 7 됩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는 얘가 얘보다 더 큰 것 같아. 맞아?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얘를 봤더니 요런 애가 보이네. 저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는데? 1이 되는데. 왜? 여기는 얘랑 무슨 관계니까? 역수 관계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 관계죠? 맞아? 곱해버리면 당연히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곱했을 때 바로 1이 되니까 여기는 이 C라는 값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고 여기는 얘가 두 번째, 마지막 여기는 얘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2번. 봅시다. 요것만 하면 돼? 일단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조건이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P라고 돼 있었고 그 다음 로그 2의 5라고 하는 거는 Q라고 돼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자동으로 알고 있는 게 로그 그렇지 2의 2는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는 사실도 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끝을 보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난 여기 주어져 있는 얘를 어떻게든 여기는 이 3과 여기는 5랑 그럼 여기는 2로 지금 단어 소인수 분해해줄지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돼요? 해보자. 자, 일단 여기는 얘는 벌써 이제 2분의 1 로그 2의 90 이렇게 바꿔놓으면 참 좋겠네. 맞아요? 루트 90이었으니까 이게 2분의 1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요거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치? 나 이제부터 여기는 얘만 지금 집중해서 생각하고 싶었던 거. 자, 2분의 1의 로그 2의 90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90이라는 거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돼요? 2, 여기 45, 그 다음에 3, 이게 15, 그 다음에 3, 이게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3이 몇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로그 2에 5,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네. 2분의 1에 그럼 뭐가 됩니다? 얘는 지금 1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보였어요? P였네요. 이게 2P. 그 다음 여기는 얘가 Q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해. 다음! 3번. 대박. 7번이요. 7번. 자,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굳이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달고 다니지 말자. 어차피 여기 있는 얘의 두 근이 얘랑 얘라고 한 거잖아. 그지? 얘를 내가 A라고 놔버리고 여기 있는 얘를 B라고 놔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 근이 그냥 A랑 B군요 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를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얘 내가 밑변한 곳이 있어주면 뭐가 돼요? 로그 3의 알파분의 로그 3의 베타가 되죠. 맞아?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얘도 로그 3의 베타분의 로그 3의 알파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고 A분의 B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B분의 A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요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하군요. 어떤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서 얘가 궁금하군요. 그냥 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로그 문제는 아니죠. 맞아? 2차 방정식과 근계수 관계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 이런 문제죠. 그럼 봐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A 더하기 B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B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간단한 근계수 관계였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통분해버렸더니 a, b분의 뭐가 돼요? 요렇게 하니까 a제곱 요렇게 하니까 b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a, b분의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 요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 b가 됩니다. 끝났네. 그럼 얘는 뭐 4였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가 36 마이너스 8 얼마니? 7 그렇죠. 됐죠? 다음 가정 8번. 자, 이 문제는 뭐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보면 되게 쉬워요. 봐봐. 이런 거 같아. 여기 주어져 있는 얘가 일단 식으로 내가 표현했을 때 이거 로그 뭐야 A에 이거 B 빼기 C에다가 B 더하기 C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지금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일단 봐봐. 선생님이 요 그 로그 A의 A가 1입니다 요거 설명하면서 너희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냥 1이라고 하는 수를 내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로그 2의 2라고 해도 상관없고 로그 3의 3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등등등 내가 마음대로 그냥 로그 뭐 19의 19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밑을 내가 맞춰주고 싶은 애로 맞춰버리면 진수도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해버린다면 여기다가 그냥 내가 똑같이 얘 밑이 A였으니까 여기는 얘는 로그 A의 A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얘는 A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얘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일 텐데 거기 있는 얘가 A제곱과 같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B제곱은 뭐가 됩니다?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됩니다. 이런 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뭔가요? 여기는 얘는 뭐 당연히 보겠어요? 직각삼각형. B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봐봐. 다시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이렇게 있었나봐. 여기 얘가 지금 2였나봐.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내가 고대로 뭘로 바꾸면? 이 로그 표현을 무슨 표현으로?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A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B제곱 빼기 C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이렉트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는 이것도 작업, 요런 작업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봐봐. 이게 1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였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앞으로 그냥 A의 A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 맞아? 얘가 5였어요. 그럼 얘는 로그 A의 5제곱입니다. 즉, 어떻게? N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럼 앞으로 나는 여기는 얘를 밑에 따라서 그냥 내 밑을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A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제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반드시 꼭 기억해 주자.
됐어요? 됐나요? 오늘 진짜 추웠지? 오늘 진짜 춥더라. 환기 좀 시킬게요. 자, 다 정리됐으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이제 오늘로 진도가 완전히 다 끝나죠. 그렇게 이제 크레딧으로 해줄게. 다음번에 크레딧으로 해서 그거 한 번만 싹 풀고 바꿔서 들어갑시다. 자, 보자 보자. 토요일 오전 이렇게 여기 날 기운이 없네요. 아,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자, 보자. 조금만 참아. 이제 3주 남았지, 시험. 맞아요? 3주 남았어요. 맞아요. 저희 학교 귀나빠 안 들어가요. 어, 귀나빠 안 들어간대? 한국? 아예? 네, 아예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저만 시간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귀나법 단원이 안 들어간대. 아, 귀나법 단원이 아예 안 들어간대? 그러면 귀나법 증명하는 것도 안 들어간대. 네. 근데 진도를 나가긴 한데 어차피 어. 해야 돼가지고. 어. 근데 시험에 귀나법 왔는데. 아, 그래? 그리고 저희 시험 미쳐졌어요. 미쳐졌다고? 네, 저희 금, 토, 일, 월, 화, 수예요. 뭐? 금, 토, 일, 월, 화, 수라고? 일주일 동안 봐? 금요일로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끼고 월화, 수까지 다 봐야 돼. 언제야, 신약이? 신약이? 어, 그럼. 잠깐만요. 토요일이면 한국어를 가는 거예요? 네. 한국어가 12일날 시작이었거든? 네, 15일로 시작돼. 15일날 시작된다고? 네, 15일날 시작해서 금요일이야. 아, 금, 금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금부터 시작해서 월화, 수까지. 수학 언제 본지 아니? 아, 그거 아직 안 나. 제발. 어지럽다. 제발. 한국 또 시작이네, 그지? 와, 진짜 이거 뭐죠? 아, 진짜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자, 평내 12일 시작 맞죠? 네. 헐, 개부럽다. 그 다음에 호평. 여기 호평 없나? 어, 호평. 12일 시작 맞죠? 시험이요? 어.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동농. 어, 동화. 11일 시작 맞죠? 네. 아니, 왜 무역금이 없다? 한국이 지금 언제 15일 시작하죠? 얘네 절대 또 우리 공부해야 돼. 그치? 아. 몇 시, 몇 시? 11일일 것 같아. 11일일 것 같아요? 11일이 언제예요? 화요일이요? 11일이 월요일이에요. 저희 화요일까지 있던가? 얘 평내 아니야? 평내. 어, 평내는 12일부터. 금요일. 졸겠다 생각해. 근데 또 수학 금요일도 안 보여. 주말에 와.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 알았지? 아, 수학이나 영어 둘 중에 하나는 주말에 나와야 되잖아. 하필이면은 월요일날 막 시험 보고 그러면은 또 그지? 아, 저희 토요일날 안 나와서 되는 거야. 너희 토요일날 안 나올 거 아니었어? 와, 그럼 얘네 놀 때 나올 거 나올 거였어? 아니, 나와서 돼요. 나와서 선생님이 해줄게. 뭐 다른 거 있어. 너희들 그 미적분 시작하기 전에 수열을 좀 열심히 빡세게 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 시작은 18일 날 정규수업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19일 날부터. 그러니까 너희 시험 18일 날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19일 날. 그때부터. 아, 시험 대비? 어. 뭐라고? 시험 대비 시작한다. 아니. 12월 19일 날부터 너희들 정규수업 다시 시작할 건데. 19일이요? 어. 저 그 시험 시작하고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요? 어?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요? 그치,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요. 저 근데 시험 그치, 보고... 한국어는 또 시험 보고 있겠다, 그 아... 야, 한국어 진짜... 선생님, 왜? 저 추석 연휴 때도 혼자 공부했어요. 그니까. 어떡하냐? 그럼 저 또 이거 진도 한 번 더 밀려요? 그날 수열 복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수열 공부 지금 열심히 해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아, 진짜 살기 싫다. 미적분 처음 시작하면 이제 수열의 극한으로부터 시작하거든. 수열의 극한?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진짜 무너져버려. 근데 그 무너지는 이유가 수열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정말 신기한 게도 너희들 분명히 기말고사를 봤잖아, 그지? 그때 수열을 봤잖아. 기말고사가 딱 끝난과 동시에 너희 기억력도 다 끝나버려. 수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열 파트가 확실히 너희 발목을 계속 잡을 거야. 그러다가 미적분은 오히려 수열의 극한 그쪽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 함수 극한 미분 개념은 확실히 더 쉬워져요. 처음만 잘 버티면 돼. 그렇죠? 대신에 수열의 극한 잘 알아야
함수일카도 잘할 수 있고 함수일카는 잘 알아야 미분을 잘할 수 있고 미분을 잘해야 적분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시작이 중요해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처음이지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어려울 거야.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근데 좀 익숙해지면 되게 쉬워져. 일단 상용 로그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요 밑이 10인 로그 있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그냥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항상 사용하는 로그라고 해서 상용 로그라고. 우리 손가락이 몇 개니까? 10개니까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다 십진법을 쓰죠. 그러니까 10개까지 딱 센 다음에 자리가 하나 넘어가지. 그죠? 엄밀히 말하면 0부터 9까지 센 다음에 10 들어갈 때 자리가 하나 넘어가지. 그 이유가 손가락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10개밖에 없어. 만약에 사람 손가락이 다 6개씩 있었다면 우리는 12진법을 쓰고 있었을 거야. 그지? 전체 문명이, 전체 문명 자체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컴퓨터는 이진법을 쓴다고 배웠지. 맞아요. 0이랑 1밖에 없잖아. 인간은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온이랑 오프 딱 두 개밖에 없어서 그래.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진법을 쓰는 건데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니까? 10개니까. 그죠? 이게는 십진법을 씁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진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진법, 삼진법 이런 것들 배웠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 배워요. 그래서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밑이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상용 로그는 특별하게 여기 있는 얘 값을 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어. 오케이? 표로 만들어놨는데 걔는 사실 정확한 값,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근사치예요. 그 제일 뒷장 볼까? 우리 교재 지금 프린트 그 상용 로그 표라고 보이지? 이게 어디서부터 돼 있는 거냐면 1.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되어있어요. 1.0부터 9.99까지. 그러니까 로그 안에 A라는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로그 A값을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 보는 법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다 알고 있지 않니?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어. 자 프린터 앞에 봐봐. 앞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상용 로그 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3.67 되어있으면 3.67에 해당하는 로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가 되는 거야. 안 보이나요, 여기서? 보이니? 프린트는 보이죠? 오케이. 이렇게 그냥 찾아주면 됩니다. 네.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로그 A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이 A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몇부터 몇까지밖에 없습니다. 1.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 36.7이라는 값이 궁금했다고 쳐보자. 오케이? 36.7이라는 값이 궁금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내가 상용 로그 표를 가지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애야 없는 애? 일단은 없는 애야. 그지? 왜? 1부터 9.99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상용 로그 표를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생각해보세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는 뭘로 쪼개면 돼? 3.67 곱하기 10으로 쪼개버리면 되지. 맞아? 그래서 로그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두 개는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 있잖아요. 로그 3.67 요거에다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맞아? 밑이 10인 로그니까 요 10이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값을 저 표를 가지고 구해준다는 거에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용 로그인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 로그 하기 전에 일단 이런 간단한 계산 먼저 조금 하고 가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밑이 10이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저희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은 계속 상으로가 뭔지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 1시간 동안 상으로가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해석을 조금 같이 해볼게요. 특별히 선생님 해줄 게 없어요. 별로 안 어려워. 자, 일단 첫 번째, 윤희의 얼마예요? 6. 6이죠? 윤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죠? 윤희는? 그렇지, 4분의 3이죠? 윤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건 간단한 우리 지수만 해결할 수 있었으면 다 해결되는 부분들. 4은 모르겠어요. 4은 모르겠어요. 자, 보자. 여기는 얘를 간단히 봤더니 얘는 지금 10에 뭐가 됐어? 2분의 1제곱 분의 1이 됐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분모 쪽에 있는 거는 내가 얘를 이렇게 분자 쪽으로 올려준다면 뭘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 뭐였어요? A의 n제곱 분의 1이었잖아. 네. 맞아? 그냥 이거야.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 됐어요? 그냥 분모 분자 바꿔줄 때 마이너스 붙습니다. 요게 헷갈리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가도 돼. 봐봐. 루트 10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 응. 그러면 얘는 10분의 1에 뭐가 돼요? 2분의 1제곱 되지. 네. 맞아? 근데 10분의 1에 10에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지. 요렇게 해서 됐죠? 다음 넘어가서요, 그 밑에 얘는 어때요? 그냥 사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래. 그래서 여기서 그냥 표를 이용해서 구해보자. 한번 표 봐봐요. 뒤로 가봐. 1.54 얼마니? 거기에 지금 0.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숫자입니다. 0.1875? 1875래요. 그 다음에 8.73 이거 얼마일까? 0.9419? 9419 아니야? 9410이야? 9410이래요. 됐죠? 공부 써야 돼요? 써야 돼. 됐죠? 그 다음 계속 가. 거기 있어 봐. 여기는 얘 4843 찾아봐. 선생님 강의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건 처음입니다. 3.5 3.5예요? 그 x값이 3.0 3.05래요. 다들 동의하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8543 찾아봐. 8543 x값이 얼마일까요? 7.15. 자, 다음. 그럼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로그 3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그러니까 로그 3이 되는 거고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3이 지금 0.477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x값은 2였겠지 뭐. 이렇게 구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요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요 조금 있다가 한번 쉬었다가.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로그 얘는 0, 얘도 똑같이 0.3이라는 숫자는 내가 구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그냥 3이라고 만들어버리고 네. 10분의 1 하는데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로그 3 더하기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는 됐죠? 마이너스 1 여기 있었으니까 x값은 0.4771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됐습니다. 자, 대표 이제 1번 봅시다. 일단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 봐봐, 우리가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엄청나게 큰 수가 있고 엄청나게 작은 수가 있다고 쳐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저 숫자가 나왔으니까 6,9,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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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000000000000693이라는 숫자가 있었대. 오케이? 지금부터 저런 숫자는 너무 크니까 아니면 너무 작으니까 저거 표현하기가 되게 귀찮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일단은 6.93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용 로그 표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1부터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9.95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를 어디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게 먼저 맞춰줘. 오케이? 먼저 맞춰줘. 그 다음에 나머지를 세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 몇 자리 순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리 수지. 맞아요? 열다섯 자리 수면은 저기는 저 6.93에다가 곱하기 10에 몇 제곱을 해야 돼? 14. 14 제곱을 해야 되죠. 맞아? 왜냐면 요거 1제곱이면은 그냥 10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면 얘 뭐가 돼? 100이 된단 말이야. 얘는 두 자리 수면 세 자리 수지. 맞아? 근데 여기는 요거 있는 요 지수보다는 10의 세 제곱은 뭐가 돼? 1000이 됩니다. 요거 네 자리 수지. 맞아? 여기는 요 지수보다 하나 더 커지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 뭔 소리야? 지수보다 맞네. 하나 더 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지수보다 하나 더 큰 게 이어야 되니까 얘 자릿수보다는 하나 더 작은 숫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숫자를 요렇게 변형시켜 주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얘는 똑같이 얘를 6.93으로 맞춰줘. 그럼 곱하기 10에 얘는 마이너스 몇 제곱 이렇게 할 건데 보니까 지금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번째까지 가야 제가 되지. 맞아? 얘는 마이너스 12제곱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요렇게 일단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나 아니면 그냥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숫자들을 전부 다 내가 이런 꼴로 변형, 다시 a 곱하기 10의 n제곱 꼴로 변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얘를 그럼 봐봐, 여기는 요 a는 뭐라고요? a는 반드시 1 이상 10보단 작게 요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n이라는 값은 정수가 되게끔 요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숫자 n이 있었어요. 보이는 걔를 내가 요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니? 요렇게 바꿔줬으면 로그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겠니? 요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일단 봐봐, 여기는 얘는 6.93 곱하기 몇 자리 수니까? 네 자리 수니까 10의 3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 로그 달아놓은 거잖아. 그럼 얘는 로그 6.93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이건 얘가 지금 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3.8407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어때요? 얘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6.93에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얘도 여전히 로그 달고 나온 거니까 로그 뭐가 돼요? 6.9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8407이 되죠. 됐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어떨까 그럼?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얘 이쪽으로 그냥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2 로그 뭐가 됩니다? 6.93.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0.8407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해버리면 그냥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간단한 그냥 로그 계산입니다. 그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계산 되죠? 어렵지 않죠? 얘는 어떻게 됐어? 2.7348 나왔니? 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7348 나왔어? 네. 그럼 여기 얘는 2분의 1배에 0.7348 나왔죠? 그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버리는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쉽시다. 여기까지만. 자, 보자. 이번에는 얘임을 이용해서 여기는 얘 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봐봐. 로그 x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얘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 더하기 0.468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2 더하기 로그 2.94가 됩니다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니 이 숫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써도 된다며? 동의하니? 응, 밑이 다 10인 거니까 더하기 로그 2.94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로그 뭐가 돼요? 29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됐죠? 응, 그러니까 x값은 얼마였구나? 294였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 어렵지 않죠? 너 빠르니? 천천히 한번 따라와봐. 다시. 자, 여기 있는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이거 안 지울게. 일단 봐봐. 여기. 여기 보세요.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0.468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일단.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또 내가 10에 다시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더하기 여기 있는 얘가 로그 2.94래. 그러니까 요 계산해주면 로그 뭐가 됩니다? 0.294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해줄 테니까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파마 얼마인지 보여주세요. 파마? 4만 원인가? 파마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다시 할 거 고민 중이에요. 파마? 네. 뭘로 하게? 모르겠어요. 상용 로그는 요즘에 이 교재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서 우리 본 교재로 가는 거예요. 주는 쿠사에 있는 게 막 좀 뽀글뽀글했던 파마 아니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희영이랑 같이 가서 파마 해달라고 해서 파마 해줬던 건데. 그게 뭐지? 그게 무슨 스킨, 파마? 스킨 스파로 보인다?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파마 해줬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망해가지고 이번에 이만해 했어. 이게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다 나오니? 얼마예요? X값? 4180. 오케이, 좋아요. 여기는 얘 0.0428. 다시 0.0428. 오케이,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 해볼까? 이거 1번 나왔니? 2번 해보자, 2번. 봐봐. 여기는 얘는 로그 x가 지금 얘라고 되어있는데 얘는 내가 일단 마이너스 2 더하기 0.6212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돼?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고? 로그 4.18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해봤더니 여기는 얘는 10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이렇게 더 나오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로그 0.0418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43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머리가 무슨 폼인지 모르겠어요. 50분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뭐야? 그때가 좀 얼른 폼 아니야? 지금 배우고 싶은 이제 상용 로그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볼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일단 그냥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땡인데, 실제로는 그 해석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그 해석을 너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상용 로그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교재는 선생님 준 교재 있지, 요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본 교재로 갈게요.
자, 봐봐. 좀 전에 어떤 수 n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a 곱하기 10의 n제곱 꼴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 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봐봐. 여기에 1, 2, 3, 0, 0, 0, 0, 0 다섯 개만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0.00001, 2, 3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이런 숫자가 있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얘를 1.23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23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이너스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는 일단은 그 A값이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가 돼야 될 것 같고, 저기는 저 N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무조건 정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봐봐. 일단 여기 있는 얘는 1 다음에 2가 오고 2 다음에 3이 오고 그 다음부터 000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의 숫자 배열을 내가 1, 2,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숫자 배열만 생각. 다른 0000은 다 무시하고 그냥 1, 2, 3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도 000은 다 떼버리고 1, 2, 3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숫자의 숫자 배열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게 돼요. 오케이? 다시 A가 뭐예요? 1.23입니다. 1.23이 어떤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 1, 2, 3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1.23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똑같이 1, 2, 3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요거 있지, small n. 여기 있는 얘가 하는 역할은 얘가 도대체 몇 자리 수인가요? 아니면 얘가 소수점 안에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나요?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는 여기 있는 요 숫자의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7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정확하게 얘는 7보다 하나 더 큰 7 더하기 1 자리의 수가 됩니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 마이너스 5가 하는 역할은 얘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계속 0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잘 봐야 돼, 진짜. 알았지? 그래서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여기서 이 A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 A가 하는 역할이 얘는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하는 역할은 크게 보면은 결국은 자릿수를 의미하게 되는데,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n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그냥 얘는 n 더하기 1 자리 수가 되는군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n이라는 게 음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소수점 아래, 얘가 지금 음수인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n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해석 되나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2.45 이렇게 되어 있었어. 곱하기 10의 6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 여기 얘를 한번 해석해봐요. 얘는 2, 3, 2, 4, 5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요. 그치? 얘 자릿수는 몇 자릿수입니다? 그치? 7 자릿수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지. 그럼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정보만 알고 있다면 이걸 통해서 얘는 2, 4, 5로 시작하고 전체 자리가 7개가 되어야 되니까
공을 몇 개만 더 붙여주면 되겠어? 네 개만 더 붙여주면 되겠다 라는 숫자 배열과 자릿수만 알고 있으면 내가 원래 이 숫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는 얘를 하지 말고 얘부터만 가보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숫자 배열이 3, 7, 3이래. 그 다음에 얘는 몇 자리? 8자리 수라고 해보자.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요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얘는 8, 다시 3, 7, 3, 0, 0, 0, 0, 0 이라는 숫자가 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4, 5, 7 이렇게 되어 있는 요런 숫자 배열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수점 아래 일곱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럼 얘는 0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4, 5, 7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게.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수 있잖아. 어떤 수를 내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수를 숫자 배열과 자릿수만으로 지금 표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다시 숫자 배열과 자릿수만 가지고 저기 있는 저 수를 표현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얘에다가 그냥 양변에 로그를 붙여버린 상용 로그를 붙여버린 게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요. 봐봐, 여기까지만 해석이 됐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저기 있는 저 n에다가 로그를 붙여요. 로그 n은 그럼 당연히 로그 붙인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요 a는 1에서 14의 숫자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n은 그냥 뭐가 됩니다? 정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요거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잖아. 얘는 로그 a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n이라고 쪼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요?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로그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봐봐, a라고 하는 숫자는 1에서부터 14에 있는 숫자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세 변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로그 이렇게 붙여버리면 로그 a라고 하는 수는 여기서 0이 되고요, 여기서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소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그치? 여기 있는 얘는 정수고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됐어? 소수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정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 있는 얘를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알았지? 일단 이름은 이렇게 붙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로그 a라고 쓰기 좀 귀찮아서 여기 있는 얘를 잠깐 알파라고 했나봐. 오케이? 얘를 알파라고 했나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그 n이라고 하는 걸 난 이제부터 뭐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냐면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건데 n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얘를 표현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일단 그러면 좀 전에 배웠던 여기는 이 상황과 지금 여기는 이 상황과 두 개를 나눠가지고 두 개를 짬뽕 시켜서 하나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로 봐보자. 여기는 이 n이 의미하는 게 어디서 온 거야? 얘는 여기서 온 거지. 얘는 어디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거지. 맞아? 요 n이 여기서 온 거지. n은 여기서 왔단 말이야. 맞아? n이 여기서 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왔다는 얘기인데 우리 애시당초 여기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결국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에 뭘 의미하게 됩니다? 이 숫자의 자릿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알파라는 건 어디서 왔어요? 애시당초 로그 a에서 왔지. 맞아? 로그 a의 a라는 값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단 말이야. 맞아?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라고 하는 알파라고 하는 이 값은 이렇게 로그 a로 바꿔주면 그 a라고 하는 애가 결국 뭐가 됩니다? 요 n의 숫자 배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봐봐, 로그 n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갑자기 보니까 3.4771이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러면
난 여기 있는 이 절고를 가지고 일단 여기 있는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얘 뭘 의미합니다? 자릿수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한 번에 보정 과정을 거쳐서 얘를 내가 로그로 표현하면 얘는 로그 3이거든? 이렇게 상을 놓고 보면 나와요. 얘는 로그 3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결국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이 숫자에 뭘 의미합니다?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군요 라고 난 판단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해석되니? 알겠어요? 좀 덥다. 자릿수가 3이면요. 세 자릿수여야 되는 거 같아요. 저거 봐봐. 여기는 정수가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했었어. 그지?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했었는데 몇 자릿수라고 했어? 얘가 양수였을 때는 n 플러스 1 자릿수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이었다는 얘기는 n이라는 게 뭐였다는 얘기? 얘는 내 자리수였다는 의미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를 해석한 결과는 얘 숫자 배열이 뭐예요? 3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좀 전에 연습했듯이 숫자 배열과 뭘 알고 있으면 자릿수를 알고 있으면 요거 두 개를 짬뽕해서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었고 숫자 배열이 3이고요. 3만 있었대. 그 다음에 자릿수는 네 자릿수였으니까 000만 더 붙여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는 얘가 이 n이라는 숫자였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리돼요? 확실히? 다시 애시 단초 어디서 온 거야? 그냥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우리 처음에 하던 짓을 그냥 로그 붙여놓고 생각해주세요 이건데 그냥 한 번만 더 해석해주세요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그냥 로그 붙여놓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라는 얘기. 다시 봐봐. 어떤 숫자 n이 있어요? 어떤 숫자 n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딱 두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숫자 배열이고요. 두 번째가 자릿수입니다. 맞아요? 숫자 배열과 자릿수만 알고 있으면 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n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아예 0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n 플러스 1 자리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음수였으면 얘는 소수자 말에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뭐 숫자 배열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는 이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는 얘는 사실상 그냥 어떤 숫자였겠지 한 자리 숫자죠. 3.33 이런 숫자였다고 생각한다면 얘 숫자 배열은 그냥 333이군요 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나요? 오케이? 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봐. 로그 3.33이라는 숫자가 있었대.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숫자가 그냥 0.5라고 하자. 오케이? 0.5였대. 뭐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냥 0.5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로그 n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있었어. 얘가 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5.5였어. n값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야. 딸랑 얘가 문제야. 이건 사실 아까 했던 거거든? 아까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그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얘를 이제부터는 숫자 배열과 자릿수를 가지고만 해석해 주세요라고 그냥 해석을 다시 합시다, 새롭게.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0.5가 될 텐데?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플러스 0.5가 돼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잘못 계산을 했다면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여기다가는 더하기 1을 해줘버리면 여기 있는 얘는 숫자, 뭐야? 소수 부분으로 바뀌어요. 괜히? 소수 부분. 그러니까 여기 얘가 0.5가 되고요. 여기 얘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 수를.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여기 있는 얘 뭘 의미합니다? 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치? 얘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숫자는 소수점 아래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0.5가 소수 부분인데 이 소수 부분은 한 번만 더 내가 뭘로 바꿔줘? 로그 표현으로 바꿔줘. 오케이? 로그에 3.33이 됐어. 문제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보고 나는 여기 있는 얘 뭘 알아낼 수 있어요? 숫자 배열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333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여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열린 수가 나와야 되고 그 숫자 배열은 333일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다. 됐나요? 아,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 아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 배열은 계속 333으로 가는 이런 숫자 배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n이라는 값은 얘가 됩니다. 그냥 얘를 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라는 이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됐나요?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나 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log n이 m이라고 할까? log m이라고 해서 내가 1.5였어. m 값은 얼마일까? 구해보세요. 좋은 연습은? 좋은 연습은? 333일까요? 33.3이죠. 이게 되니? 다시 봐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럼 1 더하기 뭐예요? 0.5잖아. 그죠? 1 더하기 0.5잖아. 아니, 1.5는 1 더하기 0.5 맞죠? 이건 다 되죠? 그럼 여기서 얘가 뭐라고? 정수 부분.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소수 부분. 됐나요?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자릿수. 자릿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숫자배열. 자,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 자릿수라고 했는데 얘가 1이야. 두 자릿수. 그치, 얘는 두 자릿수란 뜻. 맞아? 두 자릿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숫자배열이 뭐란 뜻이야? 얘가 3.33이었으니까 숫자배열이 333이란 뜻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두 자릿수 중에서 두 자릿수 3. 3까지 썼는데 3 하나가 남았지. 그럼 뒤에다 다시 써주면 되지 뭐. 얘 33.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문제를 조금만 바꿔보자. 다시.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얘가 0.6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3.9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로그 n이 뭐가 되는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6이라고 하자. n값 구해보세요. 지금요? 응. 아니, 이렇게 못 구해. 2.4. 구했어요? 얼마 나오니? 0.0039 나오죠. 되나요? 네. 자연스럽니? 다시 그 로그 x가 있었나봐. 로그 x가 이렇게 볼까? 7.61. 나왔어요? 네. 3, 9, 1. 공 몇 개? 5개. 맞아요? 이제 구분해서 해석이 되니? 이거 다시 봐봐. 그러니까 로그하고 뭐가 딱 나왔어. 6인이 얘가 나왔어. 그럼 6인이 이 숫자를 내가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주세요. 오케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쪼개주세요.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진수의 진수의 뭘 의미합니다?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바로는 아니지만 얘는 내가 로그 a로 바꿔버리면 그 a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 있는 이 x의 뭘 의미합니다?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돼. 다시 봐봐. 확실하게 딱 정리를 해보자. 다시 그냥 로그 n이 주어져 있었어. 로그 n이 주어져 있었어. 여기 있는 얘가 n 더하기 알파였대요. 오케이? n 더하기 알파였대요. 근데 문제에서 n은 일단 정수였나 봐.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였나 봐.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대요. 요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 어떤 로그에 대한 여기 있는 얘 값이 지금 궁금합니다. 얘가 뭐 32.7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제일 먼저 내가 해줄 일은 뭐라고요?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주세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32 더하기 뭐가 됩니다? 0.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 이 32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여기는 얘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몇 자릿수예요? 33 자릿수입니다. 공이 몇 개 있어요? 32개 있어요. 맞아요? 공이 32개 있어야지 33 자릿수니까.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바로 얘가 숫자별을 의미하진 않지만 여기는 얘가 로그 A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 A라는 이 값이 결국 뭘 의미하게 됩니다? 숫자 배열을 의미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적용해서 N에다가는 똑같이 저렇게 써버리면 되고요. 알파에다가는 여기 있는 얘가 로그 A 이렇게 있어. 얘를 얘로 바꾼다. 얘에다가 여기다 저렇게 써버리면 돼요. 알았죠? 저렇게 완벽하게 딱 정리를 해놔버릴 수 있어요. 알았죠? 책에도 한번 정리해주세요. 정리하고 이제 시작합시다. 다음 주부터 7시 오는 거죠? 아, 다음 주부터 7시 오는 거. 면서도.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상으로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요. 실제로 문제, 지금 설명을 다 들었어도 이게 머릿속에 막 혼란이 되면은 거의 안 풀려. 근데 잘 봐야 돼. 생각을 잘 하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로그 n이라고 하는 얘를 봤어. 여기는 얘가 어떤 숫자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쪼개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얘가 로그 A로 바꿔가지고 그 A가 여기는 얘의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아놓자. 알았죠? 여기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딱 있으면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가우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가우스 3.4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는 뭐예요? 3이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점만 떼달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그냥 3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6이었다 쳐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 이유는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4였거든. 맞아? 그러니까 소수 부분만 정확하게 딱 떼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9면 어떻게 해요? 3.9면 뭐겠어요? 3.9면 정수 부분 얼마? 3. 소수 부분 얼마? 0.9. 가우스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가우스를 씌워준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냥 사실은 정수 부분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숫자 n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우스를 씌웠어요. 여기 있는 얘를 이제부터 나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n의 정수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요? 됐니? 그냥 n에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걔는 n의 정수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뜻.
됐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원래 n에다가 내가 가우스 n만 이렇게 빼버렸다 쳐보자. 1은 뭘까요, 그럼? 소수 부분. 그렇지. n에 뭐가 됩니다? 소수 부분이 됩니다라고 앞으로 얘를 그냥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알았지? 얘를 가우스 n이라고 읽지 말고 여기 앞으로 얘를 읽을 때는 가우스 n이 아니라 n의 정수 부분이군요. 여기 있는 얘는 n 빼기 가우스 n이라는 애는 그냥 n 빼기 가우스 n이 아니라 n의 소수 부분이군요. 그냥 이렇게 읽어주세요. 알았죠? 알았지? 앞으로는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 여기는 얘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 확장시켜버리면 봐봐. 로그 n이 있었어. 로그 n이 있었어. 로그 n의 가우스를 딱 씌웠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n의 뭐가 됩니다? 정수 부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냥 n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로그 n이 대신 들어간 것 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너희가 로그 n 빼기 가우스 로그 n을 본다 쳐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 로그 n의 소수 부분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해석은, 얘에 대한 해석은 이제 뭘로 할 수 있겠어? 얘에 대한 해석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얘가 하는 역할은 저기 있는 저 n의 뭘 의미합니다? 자릿수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되나요? 자릿수를 담당하고 있는 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여기는 얘는 n의 뭐를? 숫자 배열을 담당하고 있는 애군요 라고 나는 판단하면 되겠다. 물론 다이렉트로 숫자 배열이 되진 않지만 걔를 로그 a로 바꿔서 그 a가 숫자 배열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얘가 그냥 뭐인가? 알파인거야. 여기는 얘가 뭐인가? 그냥 n인거야. 저기는 저 상황에서. 됐나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로그 n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얘가 다시 얘의 가우스가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로그 얘는 24,500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로그 n 빼기 로그 n의 가우스 이렇게 씌워놓은 여기 있는 얘가 로그 뭐라고 해볼까? 234 빼기 가우스 로그 23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나는 이거의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는 저 n 값을 당연히 구해줄 수 있는데 그 n 값은 뭘까요? 구해보세요. 눈으로도 풀 수 있겠네. 그럼. 해석을 잘해야 돼. 자꾸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한번 해석을 해봐. 되게 쉬운 얘기야. 진짜. 보자마자 그냥 꼼꼼 얘는 답은 그냥 23,400이네? 이렇게 나와. 23,400이에요. 해석해봐. 처음에 여기서만 볼 거. 여기서 볼 건 뭘 보는 거야 지금? 로그 n의 정수 부분 보고 있는 거잖아. 로그 n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뭐야? 자릿수 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는 24,500의 자릿수와 n의 자릿수가 같군요란 뜻이잖아. 네. 몇 자릿수구나? 다섯 자릿수. 됐어요? 다음. 그럼 두 번째 식에서 보고 싶은 건 로그 n에서 n의 숫자 배열과, 맞아요? n의 숫자 배열과 여기는 234라는 이 숫자의 숫자 배열이 같군요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n이라는 애는 숫자 배열이 뭐가 됩니다? 2, 3, 4가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5자리 수인데 숫자 배열이 2, 3, 4라는 뜻이니까 얘는 2, 3, 4, 0, 0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 보자. 자, n이 뭐라고 여기서? 2, 3, 4, 0, 0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이제부터 나는
FN이라고 할래요. 오케이? 그 다음 얘의 소수 부분을 얘를 G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N이라고 하는 거는 F 0.00000057891과 같대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GN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냐면 G에 뭐라고 할까? 1111.11과 같습니다. 됐나요? N 값을 구해주세요. 선생님, 얘를 뭐라고 읽기로 했어? 얘를. 정수부분. 정수부분이라고 읽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제 뭔가 그냥 FN인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뭔가야? 얘가 GN인 거야. 됐어? 다시 한 번. 저 정수부분은 구했는데 소수부분을 못 구하겠어요. 소수부분을 못 구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잘 돼요. 답 나온 사람. 저요. 0.2 2 1 0 9 아닙니다. 0. 어떻게 그런 수가 나온 거야? 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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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0, 0개 있고. 앞에 0이? 6개. 0, 요거까지 포함해서? 네. 요거까지 포함해서 6개 있고. 그 다음에 뒤가 1, 1이 몇 개 있어? 6개. 6개 있어. 됐죠? 정답입니다. 헐, 뭐야? 저렇게 쓰는 거예요? 답? 어. 마이너스 6이랑 막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잘 봐봐. 왜요? 봐봐. 그냥 이게 헷갈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봐봐. n의, n, log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log n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거기 있는 게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fn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잖아, 지금. 맞아? 여기는 얘를 가지고 gn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 뿐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렇게 표현한 거야. 여기는 fn, g, 얘랑 얘. 그니까, 얘가 지금 뭔가, 얘가 지금 n인 거고,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알파인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봐봐, 봐봐. 그럼 얘의 의미를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 말 그대로. log n에 뭐라고 했어? 정수 부분이라고 했어. 그지? 얘를 fn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 정수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자릿수라고 해석하기로 했지. 누구의 자릿수? n의 자릿수.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n의 자릿수와 얘 자릿수가 같습니다. 맞아요? 정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 같으니까 얘 자릿수가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n이라는 것도, n이라는 것도 일단은 0.00000 다섯 개 준비해놓고 여기에서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데, 맞아요? 그 숫자 배열이 얘와 같습니다. 얘 숫자 배열은 11111이잖아. 맞아? 그럼 요 숫자 그대로 여기부터 11111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 마이너스 6 아니에요? 정수 부분 마이너스 6? 어디서? 여기서? 어, 얘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이잖아. 소점으로 여섯 번째 자리 처음이에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렵지? 어렵지. 다시 봐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놨어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다시, log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마찬가지 G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 한번 해보자. 다시 이번에는 FN과 F 그냥 1, 2점, 3, 4, 5, 6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GN이 있었는데 GN은 G, 6, 5, 4, 3, 2, 1이래. N은 얼마일까요? 65.43. 그렇지. 바로 나온다. 65.432. 되나요? 해석을 해, 해석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얘가 무슨 의미인가 봐봐. N의 정수 부분이잖아. 그치? 정수 부분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N의 뭐라고요? 자릿수라고. 선생님 그러면 정수 부분 2죠? 어? 정수 부분 요새 1이겠지. 1이에요? 어. 얘는 숫자 배열이라고. 아 이거 숫자 배열이라고 이렇게 읽기로 한 거잖아. 맞아요? 다시 봐봐. N의 자릿수와 오케이? N의 자릿수와 12.3465의 자릿수가 같아요. 몇 자릿수입니다? N은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리. 아 그래 그래 좋아. 이거 몇 자릿수라고? 여섯 자리. 잠깐만 봐봐. 깨지겠네. 아니 봐봐. 12 몇 자릿수예요? 두 자리. 12.1 몇 자릿수니? 두 자리. 12.13 몇 자릿수야? 두 자릿수잖아. 두 자릿수예요 이거. 됐어요? 얘는 두 자릿수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해석 뭐라고 해? N의 뭐가? 숫자 배열이 6543.21의 숫자 배열과 일치합니다. 됐어요? 그럼 나는 일단 654321을 써줄 건데 얘가 몇 자리고 싶었던 거야? 두 자리고 싶었던 거야. 그냥 점을 여기다 찍으면 되지. 이해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헷갈리.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가우스 로그 n이 있어요. 여기는 얘가 5.6 아니 이렇게 만드는 거. 다시 이렇게 해보자. 얘가 가우스 로그 5 0.76 이었어. 이거였어. 그 다음에 아, 로그 n 빼기 가우스 로그 n은 여기 있는 얘는 0.4771 이었습니다. 4.777.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로그 3은 0.4771이라고 돼 있어. 알았지? 사용 로고표를 보면 저렇게 돼 있어. 30. 얘는 n은 얼마일까요? 30 아닌가? 다시. 아니, 틀린 거 같아. 30은 아닙니다. 3. 3. 정답. 3이다. 왜 3일까? 그거 로그 10 돼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봐. 어,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 n의 정수 부분이 그지? n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n의 자릿수가 5.76의 자릿수와 같아요. 이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n은 몇 자릿수여야 돼? 한 자릿수여야 돼. 그렇게 됐어요? 해석되니? 그다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라. 얘가 알파라. 오케이? 알파. 그러니까 얘는 로그 A라고 생각한다면 이 A가 뭘 의미합니다?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한 자릿수 중에 3인 거니까 얘는 그냥 3인 거지. 이해 돼요? 그럼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야?
여기는 요 숫자 있잖아. 요 숫자들 있잖아. 요 숫자들을 숫자 배열로 쓸 것인지 아니면 얘를 얘로 바꿔서 얘를 숫자 배열로 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너희가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어야 돼. 봐봐.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여기는 이 숫자를 그냥 숫자 그대로 써서 숫자 배열 그대로 썼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는 얘를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바꿨을까? 편해서? 그러니까 봐봐. 얘는 아예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두 개 구분하고 있지. 구별 아니 두 개 비교하고 있지.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 소수 부분은 해석하면 뭐였어? n의 숫자 배열이었거든. 맞아? 그럼 여기는 얘도 숫자 배열 다시. 여기는 얘도 뭐야, 소수 부분이라며. 그러니까 얘의 숫자 배열입니다라는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 숫자 배열과 얘 숫자 배열이 서로 같아요라는 해석이니까 얘는 이 숫자 배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까지는 뭐예요? 얘까지는 n의 숫자 배열이긴 하지. 근데 그게 여기는 얘 숫자였어. 맞아? 얘도 만약에 얘의 숫자 배열이라는 해석이었다면 n은 4771이라는 걸 따라갔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얘는 n의 숫자 배열이라고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얘 자체가 지금 숫자 배열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 얘는 그냥 어떤 그냥 수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는 얘를 숫자 배열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는 얘는 그냥 뭘로 해석해? 소수 부분으로 해석해. 오케이? 소수 부분을 해석한 게 뭐였습니까? 숫자 배열이었으니까. 이래니? 그럼 여기는 얘가 숫자 배열이니까 다시 소수 부분이니까 소수 부분이 얘였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소수 부분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여기는 얘가 얘로 바뀌면서 여기는 이 안에 있는 A가 여기는 얘의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됐나요? 네. 그럼 정수 왜 준 거예요? 한자릿수라는 걸 알아야지. 숫자 배열을 알아야지. 만약에 여기는 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네, 0.477에도 한자릿수예요. 아니 얘는 소수점 안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 거지. 근데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자, 다시 봐봐. 이렇게 돼 있었어. 답 얼마예요 그럼? 3만. 3만이죠? 맞아요? 왜? 여기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니까? 자릿수. 자릿수. 그치? 얘 자릿수와 얘 자릿수가 같다는 뜻이니까. 맞아? 유인이 몇 자릿수니까? 다섯 자릿수니까. 얘도 다섯 자릿수였으면 좋겠는데 얘 숫자 배열이 3이라면 그럼 얘는 30000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요. 로그 N에서 가우스 로그 N에서 4.777이 1이 맞을게요. 4.771 이면 어떤 얘에서 얘를 뺀 게 4.771이면 어떻게 되냐고?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이유는? 소수 부분이. 그치. 얘 자체가 얘가 N 더하기 알파였다면 얘가 뭐니까? N이잖아. 그럼 두 개 빼버리면 무조건 뭐만 남아? 알파만 남아. 소수 부분으로 나와야 돼. 얘는 무조건 여기 나온 숫자는 무조건 0에서 1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수야. 그러면 무조건 저거랑 저 위에서 주는 수랑 똑같아요? 똑같은 게 하나는 걸릴 거야. 여러 개 줘요. 이렇게 대놓고 하나만 주지 않아. 왜? 하나만 주면 그거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몇 개 좀 헷갈리게 몇 개 여러 개를 줘. 그럼 그 중에서 잘 골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에 해당하는 로그 값을 반드시 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로그 한 번 더 해야겠다. 시간 보자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봐봐. 로그 2가 있어요. 로그 2는 보통 뭐라고 주냐면 0.3010이라고 줘. 그렇지? 문제에 따라서 0.3이라고 주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해. 계산하기 편하라고. 근데 보통 줄 때는 0.3010이라고 줍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3이라고 하는 거는 0.4771이라고 문제에서 줘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나는 요렇게 두 개 딱 주고 나서 나머지 걸 다 구해달래. 예를 들어서 로그 4를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겠어요? 0.5 60? 20이겠지. 이유는? 얘는 뭐니까? 2의 제곱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일단 얘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로그 5도 구할 수 있고요. 로그 6도 구할 수 있고 로그 7은 못 구해. 대신에 로그 8을 구할 수 있고 로그 9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로그 8부터 가보자. 얼마일까요? 0점. 9030. 9030이겠지? 아. 맞아요? 왜? 2의 3제곱이니까. 맞아. 3 앞으로 나가면 여기는 얘의 3배일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여기는 얘는 얼마일까? 0점. 얘의 2배죠? 얘의 2배. 9. 5. 4. 5가 2.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7. 0점? 7. 7. 8. 1이 됩니다. 뭐 한 거예요? 얘는 3 곱하기, 야,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얘 더하기 얘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일단 앞에 0점.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로그 10이 얼마라고?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치? 아, 0점. 그치, 로그 2분의 10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뭐가 돼요? 10 빼기 로그 2가 돼요. 뭐가? 로그 5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1 빼기 1 빼기 얘란 뜻이잖아. 얘는 0.699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요렇게 누굴, 뭐야, 초록색으로 이렇게 딱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값 다 한 자리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7 빼고 나머지 다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로그 1은 얼만데? 0. 0이죠. 로그 10은 얼마예요? 1. 1입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7을 제외한 여기는 얘는 아마 문제에서 줄 거야. 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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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줄 거야. 그럼 걔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됐죠?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보이는 거 같은데. 보이나? 되게 어렵지. 막 헷갈리지. 막 숫자가 되게 막 소수점 아래도 있고 막 위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어떤 거는 뭐 숫자 배열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냥 자릿수로 해석해야 되고 그게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좀 헷갈려. 이게 정리가 확실히 잘 돼. 화요일날 왜 까먹을까? 그냥 다시 할게요, 화요일날. 화요일날 한 번 더 할게요. 여기는 이 부분. 원래 화요일부터 따로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자, 사용자. 알았죠? 그렇죠? 봐봐.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요런 걸 이제 평에서 이렇게 얘랑 얘랑 이제 문제에서 줬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내가 궁금한 게 로그 뭐 2의 다시 2의 30제곱이 몇 자리 수일까요? 이런 게 또 궁금해. 어? 2의 30제곱이 몇 자리 수일까요? 이런 게 궁금했대. 2의 10제곱까지는 우리 대충 외우고 있잖아. 1024죠. 맞아? 그러면 그거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1000의 세제곱쯤 하면 얼마니? 15. 10의 9제곱쯤 되죠. 근데 몇 자리수? 10자리수. 라고 생각하면은 맞긴 하겠다. 대충 맞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려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단 말이야. 정확하게 좀 풀고 싶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런 숫자 있잖아. 이런 숫자를 몇 자리수인지 지금 궁금한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떤 숫자가 있었을 때 걔에다 로그를 취해주면 얘를 내가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여기는 얘가 얘의 자리수를 담당한다며. 맞아? 얘가 얘의 자리수를 담당한다며.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를 풀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로그를 씌워주는 거야. 이렇게 30쪽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30 로그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는 3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0.3010이 되잖아.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0 하나 떼서 여기다 주고 여기다 3배 해버리니까 얘는 9.030 이렇게 되죠. 네. 맞아?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9 더하기 0. 뭐가 됐어? 0.03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정수부분. 그렇지, 정수부분이 돼. 정수부분 여기는 얘 뭘 의미합니다?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몇 자릿수군요? 10자릿수군요.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이런 얘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로그 문제는 상용 로그 문제 다 풀 수 있어야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어렵긴 해, 상용 로그가. 그렇지? 그 선생님이 좀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하나씩 찝어가며 설명해주는 이유가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야 돼. 이거 모든 경우 유형별로 다 외워서 풀면 나중에 머리 꼬여요, 진짜로. 알았죠? 실제로 너희가 해석을 해가면서 푸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겠다. 알았죠?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2분의 1에 50제곱이 있었나?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었어. 50. 풀어보세요. 25. 아니, 찍지 말고 풀어봐. 숙제는 요거 다 풀어놓은 겁니다. 네. 알죠? 네. 아. 네. 아니. 다, 다요, 그거. 이거, 이거 답은 되고. 아, 태영이 다. 진짜 맛있다. 앉아, 좀 이따. 나왔어요, 이거 볼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일단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자릿수가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하다고? 자릿수가 궁금하다고.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를 뭐 해줄 거야? 로그 취해줄 거야. 상으로 로그 취해줄 거야. 맞아? 그래서 로그를 취해주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맞죠? 로그를 취해주는 이유가 뭐였어? 여기는 얘를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가 누구의? 여기는 얘의 뭘 의미하니까? 자릿수를 의미할 테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애를 내가 양면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라는 생각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요거 50 앞으로 나가니까 50 마이너스 50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겠지? 아, 마이너스 50으로 보내면 되는 거구나. 됐어요? 네. 실력했는데 답 맞니? 네요.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0 곱하기 0.3010이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5.15가 되지. 15번째는 됐어요? 그러니까 15번째가 아니라 그렇지, 얘는 15 마이너스 0.15잖아. 맞아? 얘가 지금 소수 부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여기다 더하기 1 해줘야지. 여기다 빼기 1 해줘야지. 마이너스 16 더하기 0.5가 돼요? 85가 됩니다. 그렇죠? 얘는 소수점 아래 1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마이너스 10명 꺼도 돼요? 어, 거의 절대값, 얘 절대값이라고 했었죠. 네, 맞긴 100% 됐어요? 이게 되나요? 오케이. 아, 알겠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